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나노입자를 통해서 뇌를 자극하는 연구인데요. 오늘 보여드린 과정은 이제 자극이 끝난 뇌를 급속 냉동을 통해서 이제 조직을 샘플을 얻고 그런 샘플을 염색한 후에 현미경을 관찰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냉동 조직 절편기 크라이오스탯을 이용하여서 냉동된 조직을 아주 얇은 슬라이스로 얻어내어서 그것을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에 부착하여서 샘플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이제 염색이 끝난 조직 샘플을 이제 공초점 현미경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프로 관찰을 하여서 3D 이미지까지 얻는 것을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실험한 거는 이제 저희 연구단에서 최근에 발명한 조형제가 있어요. 조형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인비보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층에 동물실이 있어가지고 동물실에 이제 사육 중인 마우스를 이제 저희가 예약을 해서 간추를 했고요. 그래서 간추한 마우스를 이제 지하 1층에 있는 MRI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형제 성능을 이제 보기 위해서 조형제를 넣기 전에 마우스 이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조형제를 이제 투약을 해서 실제로 얼마나 이미지 퀄리티가 높아지는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방금 한 실험은 일단은 작은 크기의 그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포토레지스트를 이 마이크로미터에 아주 얇게 이제 스피드 포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면을 깔 수 있고, 근데 그 얇게 깐 그 포토레지스트 위에다가 원하는 패턴의 마스크를 이제 UV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만 띄워줄 수 있도록 마스크 얼라이너를 이용해서 UV를 쬐어주게 됩니다. UV를 맞은 부분만 패턴이 생겨서 저희가 원하는 물질을 또 증착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사용한 장비는 이빔 리퍼레이터라고 하는 장비인데, 제가 원하는 소스가 들어있는 도가니에 전자중이 들어가서 도가니를 달구게 되고, 그 달궈진 도가니에서 이제 소스가 점점 증발하는 거에 의해서 제가 원하는 샘플에다가 원하는 소스를 증착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제가 또 사용한 장비는 SEM이라는 장비인데, SEM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이제 광학으로 보통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이 아니라 수 나노미터 단위의 크기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자빔을 표면에 쏴줘서 저희가 현미경처럼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는 TEM이라는 장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보진공 장비에 샘플을 넣기 위해서는 홀더라는 장비가 필요하고, 진공 데스크에 들어있는 샘플을 아까 말씀드린 홀더에 장착을 해서 TEM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TEM 속에 있는 샘플에 전자를 200kV라는 굉장히 높은 가속 전압으로 때려서 여기 샘플을 투과한 전자에 다양한 형상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집어넣은 샘플은 골드 나노 입자입니다. 5에서 10나노 사이 되는 크기를 가진 그 입자를 저희가 합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5에서 10나노 정도 사이 범위에 들어오는지와 그리고 결정 구조가 이론상에 있는 골드와 동일한지 확인을 했습니다.